정말 정말 저도 듣고 놀랐습니다.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. 그러니까 처음 봐요. 지금 여기 카메라 감독님이 유니폼 입고 계시고 토크쇼 처음이시죠? 네, 토크쇼는 처음이에요. 이제 자랑스러운 국가대표가 됐어요. 무조건 이겨야 될다는 생각? 경기하면서도 다시 대표팀 못 들어오는 거예요. 딱 들어가자마자 가나전 어시스트하고 포르투갈전에 이제 첫 선발 출전이에요. 팀워크나 뭐 이런 거에 도움이 되나요? 성적이랑 관련이 있어요? 운동선수들한테 대한 리스펙이 되게 있어요. 자, 해드릴게요. 영광이네요. 큰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. 어때요? 빅클럽이잖아요. 너무 좋아요. 아... 저보다 14살 많은 선수가 있었어요. 그럼 내가 네 아빠 됐을 수도 있다고. 똑같네. 야, 이거 한국이랑 똑같아. 팬분들 애칭 같은 거 있어요? 하나 만들어주세요. 생각을 한번 해서 문자로 드릴게요.